Hi, everyone. 매일 들으며 공부하는 영어 인비. 오늘은 바로 영어 인터뷰에서 자기소개에서 성격을 얘기할 때 나의 장점, 한국인들의 장점을 영어로 말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장점을 영어로 찾아봅시다. Let's go! 오늘은 영어로 성격 장점을 볼 건데요. 면접에서, 인터뷰에서 영어로 나의 성격, 장단점 또는 자기소개를 하는 상황에서 나를 좋게 표현하고 포장을 해야 될 때 사용하기 좋은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장점을 생각해 보시고 그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시면 좋은데요. 제일 먼저 autonomous, autonomous. 여기서 눈에 띄는 게 바로 auto이죠. 저희가 오토, 오토모드라고 할 때도 바로 이게 자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도 스스로 알아서 하는 그런 의미가 갔는데요. 자주 사용하는 방법 중에 자주적이다 이런 걸로도 많이 사용하지만 스스로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고 나한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사람한테 사용할 때는 그런 의미고요. 요즘은 또 자율주행 이런 걸 표현할 때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I am an autonomous person who finds work to do. I am an autonomous person who finds work to do. 나는 아주 스스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율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을 찾아서 한다. 다음은 approachable. approachable. 여기서는 approach라는 단어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결국엔 접근이라는 의미가 되죠. 심지어 요즘 골프 배우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런 골프에서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더 가까이 접근을 할 때 이런 어프로치라고도 하죠. 그런 샷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able, 이런 능력, 그런 가능성, 그럴 수 있다 이런 걸 합쳐져서 나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고 쉽게 친해진다, 말을 붙이기 쉽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많은 사람들한테 열려있다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He is so approachable that random strangers will talk to him on the street. He is so approachable that random strangers will talk to him on the street. 그는 너무 친절해 보여서, 너무 접근하기 쉬워서, 말을 붙이기 쉬워서 길거리에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말을 걸기도 한다. 다음은 articulate. articulate. 이건 많은 분들이 아셔도 동사로만 하시는데요. 동사로는 설명하다, 분명하게 표현하다, 또렷하게 말하다 이런 의미지만 사실 형용사로 나는 이렇다 라고 하게 된다면 그건 결국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사람들 앞에서 정확하고 명쾌하게 설명하고 표현한다 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하고 발표도 잘하는 사람이라면 이걸 사용하시면 좋겠죠. We need a presenter, so get your most articulate team member. We need a presenter, so get your most articulate team member. 우리는 발표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너의 팀 멤버 중에서, 팀 인원 중에서 제일 말을 잘하는 사람을 찾아와 봐. 다음은 diligent. diligent. 우리나라의 장점이 이겁니다. 바로 성실인 건데요. 성실하다. 그래서 사실 온라인으로 성실을 찾아보면 다양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잘못된 표현입니다. 사실 저희가 얘기하는 성실함과는 좀 거리가 있는데요. 이게 제일 좋고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근면 성실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도 해외에서 한국 사람들을 극찬하고 칭찬을 할 때 이 표현을 되게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They were so diligent that they finished the project 2 weeks ahead of time. They were so diligent that they finished the project 2 weeks ahead of time. 그들은 너무 성실해서 그 프로젝트를 2주나 일찍 끝내버렸다. 그래서 ahead of time, 이렇게 원래 결정된 시간보다 먼저 앞서서 이런 의미로도 이것도 사용할 수 있고요. 다음은 efficient. efficient. 이건 우리나라에서 또 좋아하는 효율적인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와 함께 능력이 있고 시간 관리를 잘한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일을 할 때 사용하기 좋은 거죠. 그래서 나의 장점이 시간 관리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일을 잘한다면 이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He tries to be efficient, so he saves time during his commute by reading articles. He tries to be efficient, so he saves time during his commute by reading articles. 그는 효율적으로 하려고 한다. 그래서 시간을 아끼는데 출퇴근 시간에 기사를 읽으면서 시간을 아낀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meticulous. meticulous. 이게 발음이 어려워 보일 순 있는데요. 그렇지만 한 음절 한 음절씩 발음하시면 됩니다. meticulous. 정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많은 분들이 섬세하다를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detail oriented 이렇게도 많이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사용하게 된다면 oriented 이게 중심적이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결국엔 이런 디테일 중심적이다 이런 걸 잘 본다 섬세하다 꼼꼼하다 이런 의미로 되지만 이것 말고도 이 단어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건 작은 디테일에도 집중을 하고 잘 보고 꼼꼼하고 섬세하게 무엇을 할 때 주로 어떤 일을 이렇게 했다 또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실수도 놓치지 않고 거의 완벽하게 이런 실수 없이 작은 것들도 다 놓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I meticulously looked over the paper for any errors. I meticulously looked over the paper for any errors. 나는 그 문서를 혹시나 있을 그런 실수들을 찾아내기 위해 굉장히 꼼꼼하게 봤다. 검토를 했다. 다음은 perceptive. perceptive. 이건 한국에서 사용하기 좋은 표현인데요. 여기서 perception 이게 바로 지각, 자각,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표현은 바로 그런 게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눈치가 있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잘 이해하고 통찰력이 있어서 눈치 있고 잘 알아차리는 건데요. 그래서 파악도 빠른 겁니다. 물론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서 모두 사용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눈치 있다를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좀 더 긍정적이고 좀 더 회사나 직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포장한 겁니다. He is always perceptive. He notices when I'm down or when I cut my hair. He is always perceptive. He notices when I'm down or when I cut my hair. 그는 굉장히 통찰력이 있다. 굉장히 잘 알아차린다. 눈치가 있다. 내가 우울해하거나 아니면 내가 머리를 잘랐을 때 다 알아차린다. 다음은 punctual. punctual. 이건 장점 중에 아주 기본적이지만 사실 어렵고 해외에서는 오히려 인정을 많이 해주는 높이 평가하는 장점인데요. 바로 시간을 잘 지키고 엄수하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간 관리도 잘하고 약속도 지키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He is not only punctual, but works almost like clockwork. He is not only punctual, but works almost like clockwork. 그는 시간을 잘 지킬 뿐더러 시계처럼 일한다. 제때에 딱딱딱 잘 일한다. 다음은 resourceful. resourceful. 여기서 resource는 자원이라는 의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결국 자원이 많고 그걸 사용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과 수단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라고 해서 문제 해결 능력과 일반적인 업무 능력 그리고 독창성과 창의력을 사용해서 그 모든 걸 함께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She is so resourceful that nothing fazes her. She is so resourceful that nothing fazes her. 그녀는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이 꽤 뛰어나서 어떤 것도 그녀를 당황시키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technological. technological. 이건 요즘은 어느 정도 기본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결국엔 기술과 기계를 잘 다룰 줄 아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또 tech savvy. 이렇게 하는데요. 이 뒤에 savvy가 굉장히 능숙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앞에 있는 단어가 굉장히 능숙하다. 여기는 기계에 능숙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If you have any questions, ask Tom. He is super tech savvy. If you have any questions, ask Tom. He is super tech savvy. 만약에 질문이 있다면 톰한테 물어봐. 그는 굉장히 기계를 잘 다뤄. 기계에 능숙해. 네, 오늘은 바로 영어로 성격을 알아봤습니다. Autonomous, approachable, articulate, diligent, efficient, meticulous, perceptive, punctual, resourceful, technological. 이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Bye everyone!